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현재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97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YMCA 첫 번째 여성 지도자인 문기전 사무총장을 만나봅니다. 열린 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인사드리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추석도 지나고 있는데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광주, 전남 우리 고향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저는 국회 사무총장 소임을 잘 맡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러시아 대사 내정이 돼서 앞으로 더 큰일 앞두고 고향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 방금도 이제 러시아 대사 내정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임은 언제신가요? 부임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고 해서 아마 10월 말 또는 11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이제 남았는데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네. 여쭤보고요. 네, 국회 사무총장 맡으신 지가 이제 벌써 1년 3개월, 4개월? 네, 정도. 15개월. 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되셨는데 그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국회의원, 국회는 하는데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이 네.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도 하고 뭐 상임위원장도 했는데 그럼 국회를 좀 뭐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뭐 또 예산도 세우고 하는 기관이 국회 사무처인데 우선 국회 사무처는 이 4천 명이나 되는 입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분들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분들이 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입법 보고서도 쓰고 또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국회 도서관은 수많은 입법 자료도 준비하고 또 예산 정책처 예산안을 분석하고 또 입법 조사처는 뭐 외국의 입법 예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원들이 있다면 이 의원들 뒷받침하는 이 기관이 없으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총괄하시는 게 이제 네. 사무총장의 역할이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이제 삼선 지역구 삼선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하고 지금 네. 국회 사무총장 하실 때하고 좀 어떤 피부로 느끼는 네.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차이가 있죠. 네.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지역 구민의 민원도 있고 예산도 하고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에 국회 사무총장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구가 없으니까 주말도 좀 편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4천 명이나 되는 입법부 공무원들을 이제 인사를 제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뭐 승진도 시켜야 하고 전보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비서들 뭐 여섯, 일곱 명 데리고 하는 거니까 독립된 조그만 기관이니까 인사할 것도 없지만 인사와 예산을 다루니까 뭐 시장, 도지사 뭐 이런 거와 같은 업무도 하는 거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장관급인 네, 거죠. 네, 네. 국회 입법부의 장관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총장이 있고요. 총장 밑에 차관급이 다섯 분이나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부보다 일개 뭐 무슨 뭐 법무부 또는 뭐 기재부 이런 부서보다 훨씬 크죠. 이거 방금도 이제 그 4천 명의 이제 입법부 네. 사무처 공무원들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우리 저기 총장님께서는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의 요직은 다 지금 네. 그 지금 당적은 안 갖고 계시지만 네.
여당의 요직은 다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세 사무총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제 옛날에는 뭐 실세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아주 검소하고 소탈하게 권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원내대표 또는 뭐 정책위 의장, 제가 법사위원장 다 거쳤는데 그걸 하고 총장 된 건 제가 처음이고요. 총장 하다가 원내대표 된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사무총장 하다가 다음에 출마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원내대표를 했죠. 네. 하여튼 그 예전 같은 의미의 실세는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예, 것 같고. 실세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세고 노는 사람이 허세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가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네. 인준이 됐습니다만은 여야가 그렇게 좀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이 소위 플로리다 원내 대표가 돼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때는 주로 양당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교섭단체가 네 당이 있어서 방정식이 훨씬 복잡해졌구나. 그런데 서로 간에 이해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안 돼요. 저는 소위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일단 상대를 믿고 여당은 또 야당을 믿고 야당은 여당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관계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대1관의 신뢰의 관계보다 더 복잡해진다는 네, 방정식이.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여야 간에 쟁점 사안이 있을 때는 이견이 있을 때는 뭐 물밑 교섭, 물밑 네. 협상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양 당끼리, 각 당끼리도 할 수 있겠지만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작년에 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작년에 좀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작년 또는 뭐 다른 분들 원내대표랄지 또는 당대표를 제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의장님이 또 그런 임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사무총장이냐 아니면 원내대표냐 뭐 헷갈릴 때도 있다 이런 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치가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사무총장이 사무만 보는 자리는 아니고 정무적인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일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각 당의 원내대표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조정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성과를 좀 거두신 게 있다면 네, 작년에 특히 작년에 우리 의장님이 이제 뭐 정기국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죠. 네. 의장실에 막 몰려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진석 대표를 몇 번 만나고 또 이정현 당대표 시절에 몇 번 만나서 했는데 다행히 잘 원만히 화해를 의장님과 또 이 당시 여당 대표들과의 화해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저도 나름의 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회 하면은 이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조금은 불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네.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 시절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뭐 그런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의원들이 진영 논리에서 조금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진짜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또 대변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들하고 소통, 당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당끼리만, 당도 당대당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만 소통해요. 당내에서. 네, 이게 네. 문제구나. 그래서 우선은 여야 간의 소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통하는 능력이 우리가 모두 좀 부족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불신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우선 큰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간의 동서 간에 또 여야 간의 노사 간에 이런 갈등을 푸는 그런 그 방법이랄지 노하우가 좀 부족해요, 아직도. 그러려면 첫 번째는 상대를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각 당들도 처음에는 좀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를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국민들이 보기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잘하는구나 해야지 맨날 싸우고 그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 당,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보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5개월 지금 네.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꼭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에 이제 소위 뭐 어느 기관에나 조금씩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200명 조금 넘는데 국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분들을 좀 정규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노력을 특히 의장님이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 저도 뒷받침을 해서 정부의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예산 당국의 반대가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뭐 막 엄청 불어날 것처럼 근데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이거는 정말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해서 그 일을 뭐 끝까지 의장님과 함께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정부를 설득하고 또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가는 이제 첫 번째가 간접 고용을 직접 우리가 국회가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분들이 아, 국회에 우리 소속이구나. 그전엔 나무직 자식처럼 우리는 뭐 한 달이 건너서 네, 됐으니까. 그 서자처럼 늘 뭐 청소하는 일도 좀 어렵고 서러운데 또 자식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 일을 다른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공기업이 하기 어려웠어요. 하는 데가 뭐 거의 뭐 많지 않죠. 근데 국회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총장님이 또 큰절을 하셔가지고 예, 그때 큰절은 전혀 우연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하는 분들 이제 국회에서 제공한 옷을 주고 신분증을 주고 이제 그 어떤 형식적인 건 다 마치고 이제 의장님도 가시고 기자들도 다 가고 이제 노사만 남았어요. 저는 사측이죠, 총장이니까 한 200명 모여있는데 제가 쭉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저도 순그 우리 전라도 촌놈이었거든요. 근데 이뭐 저는 꽤 이제 성공을 한 셈이죠.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대고 무슨 말을 내가 하겠는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저도 국회의원도 하고 원내대표했는데 여러분이 늘 새벽같이 와서 청소하고 간다. 그런데 국회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국회는 늘 욕을 얻어먹고 더럽다고 한다.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나도 의원 시절에 내가 잘못했고 오늘 내가 사죄의 의미로 그냥 큰절 한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기자 한 분이 남아있어서 몰랐어요. 그분이 사진을 찍은 게 이제 뭐 의외로 뭐 저는 뭐 큰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분들을 잘해줘야 되겠구나. 저 같은 촌놈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자리가 빛났던 것 같고 네,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저런 자리 했더니 이렇게 내가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잘한 사람들은 무효가 됐어요. 야, 우영군이 따라하면 안 됐다. 예. 그 이제 또 총장님 하면은 의원 시절에 네. 대표적인 네. 개헌론자 중에 네. 한 분이셨어요. 네. 근데 개헌투기도 만드셨고 네. 하는데 개헌투기가 지금 활동이 좀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개헌을 부르짖게 된 건 제가 의원 생활 중에 한 10여 년은 법사위원회, 그래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네. 모든 법이 그 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지독하게 싸워왔거든요. 아, 문제가 뭔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많이 갈아치우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17대 때 63%를 갈아치웠고 뭐 18대 때 45%, 19대 때 49%, 지금도 한 44%, 늘 반절 가까운 의원들은 바꾸는데도 정치는 늘 그 모양이다.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막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갈이라고 하는데 물을 간 게 아니라 고기만 갈고 있지 않냐. 물은 썩어 있는 환경이다. 수초가 썩어 있고 산소가 결핍되고 있는데 거기에 쇠고기를 넣어본들 뭐 오래되면 다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물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고기만 갈고 고기 갈이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갈자. 그래서 고기들이 잘 서로 싸우지 않고 말이야. 고기들이 신선하게 싱싱하게 잘 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이제 개헌을 주장했고 그리고 구조를 바꾸자. 아, 이렇게 그냥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을 독차지하면 마음대로 하는 구조.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된다. 권력을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또 지더라도 큰 차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뭐 기본권 조항도 좀 바꾸고 권력 구조도 바꾸고 또 지방 분권. 네. 우리나라처럼 지방과 서울에 이렇게 차별되는 나라가 드물어요. 인류 국가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지방에 살면 좀 뭐 부족한 듯 또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은 예산 그 조세 수입만 보더라도 다 중앙에서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자. 선거 제도도 바꾸자. 이런 구조를 좀 바꾸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러시아 네. 대사 이제 네.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초쯤 부임하신다고 네. 했는데 준비할 게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러시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안보가 좀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세계 강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중책을 정말 중책이죠. 국회의원도 중책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대외 관계가 더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러시아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를 한 네. 7년 하고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뭐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하고는 많은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청와대로부터 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다오. 그리고 나서 우선은 뭐 러시아 말도 다시 지금 요새 하루에 뭐 2시간씩 다시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 까먹어서 러시아 말도 다시 좀 공부도 하고 우선 외교 관계에 그동안에 한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 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꽉 차 있습니다. 갈 때까지 또 아그레망 했는데 그것도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선은 제가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뭐 날밤을 세워도 지금 부족하죠. 다행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저도 의원 12년 동안에 러시아를 많이 갔고 또 그쪽에 나름대로 이제 한어 대화라고 거기에 정치 분과를 맡아서 좀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준비할 게 많죠. 공부할 게. 그 앞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정치 국제정치학 이제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받게 되신 건가요?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저희 로펌의 이름이 European and Russian Law Offices 번역하면 유럽과 러시아 법률사무소 한 20년 전에요.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했고 러시아하고 독일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를 하게 됐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분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 국내법도 소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러시아 대사관 쪽 사람들하고 러시아에 가서 그럼 좀 뭐 공부도 해보고 좀 놀아보지 않겠냐. 그때는 변호사 할 때라서 이제 약간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럼 러시아에 한번 가볼까 하게 된 게 이제 대사관에서도 많은 그 주선을 해주고 또 상페테르부르크 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또 뭐 돌스토이랄지 다스타예프스키랄지 뭐 차이코프스키랄지 뭐 부시킨 아주 예술 문학과 뭐 이런 음악이 넘쳐나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공부는 제가 뭐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연유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었던가요? 제가 보도를 들으니까 그 자랑스러운 동문메달 그 학교 측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명문대학이죠. 푸틴이 거기 법과대학을 나왔고 또 노벨상도 배출한 대학이고 역사가 오래됐는데 작년에 이제 국회하고 상페테르부르크 대학하고 MOU를 맺으러 제가 갔더니 그 대학 총장이 한국 정치인 중에는 우리 대학에서 그래도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한 거의 유일한 의원이다.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해서 그것도 주시고 또 올해는 나중에 정치를 관두면 우리 대학에서 국제법, 한국법을 강의에 다워해서 교수 임용으로 이렇게 이제 예정해놨습니다. 연이 아주 많은 거죠. 예. 뭐 이제 러시아 가셔서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가셔가지고 아까도 이제 뭐 지금 북핵 이후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우선은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인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우선 이제 가게 되면은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두를 다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우선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사라는 건 국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두를 다 바친 뭐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모두를 던진 대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조금 더 부연하면 우리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그동안에 조금 소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서운한 게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정말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한국도 이득이 되고 러시아도 이득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그 대립하는 관계지만 러시아는 우리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투자하고 러시아하고 하면은 윈윈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제가 모두를 다 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이제 부차적으로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신뢰관계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대거든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온몸을 던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장님 도지사 공보군으로 거론되셨어요. 앞으로 정치 활동이라든지 뭐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지사로 대사로 이렇게 내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전 정치인이니까 뭐 내년 지방선거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 또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까 하는 마음을 상당히 갖고 있었죠. 아니면 또 뭐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사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 정치적 장래보다는 우선은 하여튼 이 위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 간의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지금 뭐 거의 뭐 완성 단계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미국이 뭐 중국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매진하고 그 이후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또 혹시 정치할 기회가 주어지면 뭐 첫째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제 대통령과 함께 또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주어진다면 또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네. 끝으로 이제 우리 지역민들께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추석 한가위도 지났습니다. 저는 뭐 광주 전남에서 나고 자라고 또 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향분들이 이런 격려와 성원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제가 늘 모두를 바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고 우리 광주 전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역량을 보여줬는데 러시아 대사로서 외교적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 민주인권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죠. 광주 YMCA가 97년 만에 첫 여성 사무총장을 배출했는데요. 선구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문기전 광주 YMCA 사무총장을 만나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KBC 열린 공간 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주 IMC 사무총장 문기전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항상 역사적인 순간마다 시민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곳 옆에 광주 YMCA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광주와 광주 YMCA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저희 광주 YMCA도 5.18 민중항쟁 당시 항쟁 지도부가 YMCA 본관에서 그 옥내 회의를 자주 열었고 무진관에서는 시민군의 총기 집회가 열렸던 5.18 사적지 5-45예요. 네. 그리고 또 내년이면 그 3.1 만세운동 10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의 이제 주역이셨던 최웅종 목사님과 그리고 8분의 독립 그 유공자들이 만드신 단체가 바로 광주 YMCA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네. 지금 광주 YMCA 첫 여성 사무총장님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슴 벅찼었고요. 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100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사무총장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감격했고요. 또 더 무거웠고 그러나 더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사무총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Y 사무총장은 YMCA의 이념을, 그러니까 목적을 기획하고 또 앞으로 그 YMCA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YMCA 사업의 전반과 재정의 전반을 이제 책임지는 역할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Y에는 이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조직가로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 또 전문가, 회원들을 YMCA 안과 밖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총장이라 하더라도 YMCA 간사이고 활동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님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회원들이 YMCA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광주 YMCA의 첫 여성 사무총장님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리천장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총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이제 Y의 첫 발을 내디뎠던 30년 전에 시대적 상황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여성 간사였고 또 기혼 여성이었고 또 제가 첫 출산 휴가를 썼던 여성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남녀가 구분 없이 이제는 역량을 갖추면 누구나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정말 무한한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느껴요. 네, 지금 30년째 YMCA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디시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아련하네요. 네, 제가 이제 8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80년 그 5.18이 끝나고 광주 YMCA의 시민논단,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강좌인데요. 시민논단에 함석헌 선생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 함석헌 선생의 강연을 들으러 바로 이곳 백제실에 왔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꽉 차 있었던지 제가 그 신문지를 들고 어딘가 구석지에 앉아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YMCA의 그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신 강신석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YMCA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YMCA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사도 또 저의 주례도 YMCA의 강시성 목사님이셨지만, 또 저희 언니는 저희 YMCA의 그 이사장을 지내신 명록은 교수님, 또 저희 막내는 정교조 운동의 그 출발이셨던 저희 YMCA 윤용규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온 가족, 그 삼형제 딸, 저는 딸만 셋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희 딸이 모두 다 YMCA와 인연이 정말요. 깊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건물이 그 당시에도 있었으면 오랜 시간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네요. 저희는 1964년에 이 건물이 이제 지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5.18 민중항쟁 당시 이곳은 이제 5.18 민중항쟁 지도부가 옥내 집회를, 옥내 회의를 자주 열었고, 무진관에서는 그 시민군의 총기훈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5.18 민중항쟁 사적지 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적지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곳이네요, 이곳이. 그러면 혹시 처음에 받았던 업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기억나세요? 저는 그 YMCA에서 시민중계실에 그래서 시민권익변호인단을 창단했어요. 그래서 최루탄 피해자들의 그 집단,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는 없었지만 최루탄 피해자들을 특별 상담들을 받아서 그 소멸시효가 되기 직전에 그 피해자들을 소송 구조 활동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의뢰사하고 소송 지도를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 시민중개실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 소비재로 구매하는 그 소비재보다는 공공 소비재에 대한 그런 그 소비자 활동 등을 진행했었어요. 처음부터 약간 막중한 임무를 네, 지금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있으세요? 아, 이제 굉장히 바쁘지만 즐겁게 감사하게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가 생활을 지금은 따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출장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장이 있거나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저는 그 시간에 딱 끝나고 나면 후다닥 챙겨서 바로 그곳에 저희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아무래도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묘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저는 혼행이나 혼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전시 그때 맞는 그날 있는 그런 전시를 체크했다가 혼자 이제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업무도 하셨다고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제 저희들은 YMCA 영원한 테마가 청소년이잖아요. 네.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 YMCA 관심사죠. 그래서 그 청소년 동아리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전남대 Y, 조선대 Y 등 대학 YMCA를 재건하고 육성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했던 일들이고요. 네.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9일 장미대선 네. 얼마 전의 일이죠. 대통령 선거를 우리 청소년들도 기억하시죠? 네. 모의 투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과연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그래서 만 18세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만 19세 선거 연령인데 만 18세로 낮추자 하는 것을 YMCA가 지금 그걸 법제화하는 거, 선거법을 바꾸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로 두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밖 학교죠. 네. 그래서 별별 학교와 해밀 학교인데요. 해밀 학교는 바로 이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해밀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철학교실이 열려요. 그래서 이 철학교실에서 이 철학책을 가지고 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낭독을 해요. 네. 1시간 30분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싫어서 나온 친구들이 철학 공부를 했을 때 첫 번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낭독하면서 낭독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낭독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가고 있고요. 이제 별별 학교는 광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11명의 친구들이 별별 시집을 이제 그 발간을 했어요. 11명의 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적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이 다정해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시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바로 이곳 1층에서는 임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포기하고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줬어요. 물론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리에 관심이 있는 두 친구가 와서 요리를 하면 저희 여기에 금남로에 있는 선생님들이 점심을 사 먹어요. 그러면은 고기가 2점이라도 들어있는 날은 4,000원. 네. 안 그러면 3,000원 해서 그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쉼터의 친구들은 한 친구는 쉼터에서조차도 저희가 놓친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조차도
이제 집을 떠난 친구들도 많지만 이번에는 고3인 친구가 9급 공시생 합격을 해서 겨울에 우리 선생님들이 공시생 뒷바라지를 좀 해서 좋은 보람을 얻은 사례도 있고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보다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를 할 때가 얼굴이 가장 밝으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더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애착이 많이 가시나 봐요. 그렇죠. 같이 생활했던 것들이 많았고 생활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 아픈 일도 많았죠. 네,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함께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일과 가정,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일과 가정은 이제 그 양립하는 거, 그러니까 균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이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YMCA에서 그 고갈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스크린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이제 좀 남겨뒀어야 됐는데 네. 그것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을 많이 상실했었고 가족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시작했고 또 30년 동안에 두 번 정도는 정말 그 마인세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하는 시기가 두 번은 있었죠. 언제 가장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네. 중2, 그 유명하다는 중2 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그 YMCA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어떤 자기 효능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무엇이 남겨져 있고 나는 무엇을 잃었을까? 일과 가정에서 이제 그 고민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제 기반이 이제 가족이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이제 제가 어떤 무심할 수밖에 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집에 가서는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집은 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위로자가 있었어요. 제 후원자가 네. 엄마였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딱 두 가지를 언제나 그 두 번의 딱 위기 때 그뿐만이 아니었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YMCA는 네 천직이다. 이 하나하고 하나는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YMCA에 흔들릴 때 엄마가 이제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쓱 봉투를 내밀면서 저를 이제 후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YMCA는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예산이 주어져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시민들의 기부금을 만들고 또 기금을 모으고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버거울 때가 정말 많았어요.
네, 3년 뒤면 광주 YMCA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사회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가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저희 YMCA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 이번 12월에는 이제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각 부문별로 이제 띄워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기를 향해서 이제 선언문들이 준비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100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어떻게 YMCA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기여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떠한 그 이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이 지금 TF팀을 꾸려서 준비를 네. 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서 목표 있으시다면요? 아, 네. 이제 저는 여성과 남성 어떤 그런 그 개념을 떠나서요,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저도 일하면서 그 우리 YMCA의 내부에서 후한 점수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나 같은 배경을 지닌 슈퍼바이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고요. 또 광주 IMCA 발전에 미력하지만 정말 용기 내어서 기여하는 그런 사무총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네. 또 지역사회의 기쁜 일, 또 비극적인 일, 온갖 일과 함께 한 세기를 함께 했습니다. 광주 IMCA의 목적인 청소년 운동, 그리고 시민 운동, 생명 평화 운동, 그리고 회원 운동, 정말 지역사회의 누룩처럼 번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년 뒤면 광주 YMCA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문기정 사무총장이 광주 YMCA의 첫 역사를 쓴 것처럼 앞으로 100주년에는 더 좋은 활약하길 바라겠습니다. 장수정의 톡톡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